네, 이번에는 D7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D 코드를 배웠었죠? D 코드의 핵심은 왼손 엄지를 6번 줄 막아주는 것과 가능하면 오른손을 4줄만 연주해 주는 것이었죠. 자, 이제 D 코드를 이제 D7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이제 D7으로 바꿨죠? 이제 D 코드, D7, D 코드, D7. 이두 가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. D, D7, D, D7, D, D7. 자, 이제 D7 잡아볼게요. 자, 이제 첫 번째 손가락부터. 1, 2번 줄의 첫 번째 칸. 제가 2번 손가락은 1, 2, 3번 프렛의 두 번째 칸. 자, 그 다음, 아, 2, 1, 2, 3번 줄의 두 번째 칸이죠. 자, 그 다음,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은 1번 줄, 맨 아래 1번 줄의 두 번째 프렛. 이렇게 잡아주시면. D7이 되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 코드와 D7을 반복해서 재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걸 왜 할까요? 엄지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코드를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. 엄지를 잠깐 집중해서 보시면 코드를 바꿔도 별로 엄지 움직임이 크게 없죠. 이 엄지가 이렇게 잘 고정되어야 빠른 노래에서 혹은 코드가 변환이 많은 노래에서 재빠르게 코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D 코드, D7을 꼭 같이 연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